네. 네, 저예요. 오늘 날씨 너무 덥죠, 진짜. 밖에가 햇빛이 진짜 밖에 날씨 보니까 30박 3도 막 이러더라고요. 에어컨을 켜도 진짜 엄청 더워가지고. 안녕하세요. 네, 오늘 벨벳을 오랜만에 아 그러니까 이사하기 전에 이게 제가 안 보여서 못 입고 있었었는데 보여가지고 빨고 입었어요. 이사하니까 안 보였던 옷들도 좀 보이고 정리할 것도 정리 많이 하고 집인데 너무 덥죠. 맞아요. 집인데도 날씨가 장난 아니에요. 오늘은 네. 오. Are you okay? Yep. 벨벳 더운 거아덥 맞아요. 덥긴 한데 반팔이라서. 그냥 이쁘니까 입는 거죠. 이쁘니까 입는 거랍니다. 오늘 저 국수 먹었어요. 국수. 그런 막국수가 뭔 막국수? 아무튼 그 양념 시원한 국수도 먹고 잔치국수도 먹고 아주 맛있게 먹었죠. 요새는 또 국수 먹었어요. 고기도 같이 시켜 먹었죠. 국수 먹을 때 고기 같이 시켜 먹었어요. 살안 빠졌어요. 똑같은데 제가 잘 붓기도 하고 막 그런 스타일이라 먹으면 바로 붓는 스타일이라. 왔다 갔다 하는데 아직 갑자기 왜 그러시죠? 저 학교에 있어요? 네, 달겸이랑 맨날 놀아주죠. 오늘은 한낮 12시쯤 일어났던 것 같아요. 이게 됐다. 네. 사랑니는 아파. 이게 계속 뭐지? 예, 계속 좀 그래도 고통이 좀 있어가지고 근데 진통제를 계속 먹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 지금 또 안 아파가지고 먹을 때도 괜찮아요. 고마워요. 아, 이 노래도 되게 좋았었는데. 들을 때 처음에 엄청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가사를 안 보는 체질 안 보는? 외국 노래 들 때 안 보고 그냥 들었을 때 좋으면 들었었는데 요즘 이제 나중에 돼가지고 나중에 돼서 이제 한 번에 찾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가사는. 아직 머리 안 잘랐어요. 공부하시는 분들도 화이팅!
papaya, no. I don't want you with papaya, mama. Anymore.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지만 오늘 TMI는 그 잔치국수? 막국수라 해야 되나요? 벨벳 셔츠 잘 어울린다고요? 감사합니다. 끊겼죠? 괜찮나요 지금? 갑자기 택배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미안해요. 지금은 이제 괜찮을 거예요. 네, 모르는 번호가 택배였어요. 계속 무시할 거냐고요? 저는 아무도 무시한 적이 없어요. 일하는 동안 라이브를 하는구나. 화이팅! 예, 하드캐리 시즌 3 하면 좋겠죠. 달겸이 밖에 있어요. 항사? 항상 사랑해. 내 생일이잖아. 커피 또는 밀크티? 커피 우유는 또 좋아하는데. 알바하는구나. 화이팅. 유겸 삼겹살 씹는데 어려움. 지금 왼쪽으로만 씻고 있어요. 오른쪽에 사랑니가 나가지고. 사랑해야. 네, 여러분들도 다들 아프지 마세요. 아, 네, 게리. 아, 저 화양연화 단은 못 받고 아직 한 2주? 한 주인가? 2주 정도 밀린 것 같은데 얼른 봐야죠. 아, 제가 와 요즘에 피자를 안 먹게 됐어요. 잘 피자 근데 아직도 많이 좋아하는데 확실히 네, 자주 안 시켜 먹으려고 하고 있어서. 아, 그니까 안 시켜 먹게 돼가지고 최대한 아이스크림 좋아합니다. 아이스크림. 아, 저 운동 조금이라도 일단은 하루도 안 빠지고 하고 있는데 네 없어요. 네 그냥 매일매일은 하고 있습니다. 감자튀김, 햄버거, 피자, 삼겹살. 밥은 한 4시간 전에 먹었던 것 같아요. 겸아 이거 읽어주면 한국어 공부 열심히 할게. 네 여러분도 오늘도 즐겁게 하루 보내세요.
갓세븐 다 운동하냐고요? 하는 멤버들은 다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춤 브이앱도 가야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다, 네, 할 거니까. 재밌게, 최대한. 시험 너무 싫어요. 화이팅! 여러분도 오늘 네 하루 즐겁게 보내세요. 힘내시고 저도 오늘 하루 잘 보낼게요. 바이바이. 밥 맛있는 거 먹어요. 저녁 이제 곧 저녁 먹을 시간이니까 밥 맛있는 거 먹고 알겠죠? 바이바이. 화이팅.